제21차 기별체육대회 개회식에 진행을 맡은 주관기수 사무국장 최말수입니다. 먼저 시계 앞서 결성중학교 총동문회장 이침식 및 제21차 기별체육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주관기수 20회 최훈수 부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빈 소개를 맡은 부대회장 최훈수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총동문회장 이침식 및 제21차 기별체육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지난 2년간 총동문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던 제9대 조성하 회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6,600여 동문 화합회 행사인 제21차 결성중학교 총동문회 및 기별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임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성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조성하. 귀하께서는 제9대 결성중학교 총동문회장을 맡아오시면서 투철한 동사정신으로 총동문회 및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을 뿐 아니라 특히 동문 상호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신 공이 크므로 총동문회 및 제21차 기별체육대회를 맞이하여 동문들의 고마운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동문패 충남 홍성군 결성중학교 제8회 김인순. 귀하께서는 결중인의 금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기회와 강한 용기를 심어주고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6,600여 동문 모두의 마음에 귀감이 되어 결중인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에 결성중학교 총동문회 및 제21차 기별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제11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전체 동문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감사패 결성면 홍남서로 755 이풍원.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결성중학교 발전 및 동문들의 화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동안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총동문회 및 제21차 기별체육대회를 맞이하여 동문들의 고마운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공로패 결성중학교 제20차 기별체육대회 대회장 송동수. 귀하께서는 결성중학교 총동문회 및 제20차 기별체육대회 주관기수로서 성공적인 동문회 행사를 통하여 동문회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한 공로가 매우 크기에 그 노고를 취하하고 총동문회 및 제21차 기별체육대회를 맞이하여 동문회 고마운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공로패 결성중학교 제20차 기별체육대회 부대회장 맹흥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결성중학교 제20차 기별체육대회 재무국장 박근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2년간 총동문회를 이끌어 가실 제10대 최광학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제10대 결성중학교 총동문회장직을 맡게 된 11대 최광학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성중학교 총동문회장 이침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성중학교 총동문회 및 제21차 기별체육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주관기수 허동철 추진위원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선 후배 동문이 하나 되는 참여 화합 축제회장으로 지금부터 결성중학교 총동문회 제21차 기별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모교를 위한 발전기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동문회에 대한 발전기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제2017-1호 장학증서 3학년 성시훈 위 학생은 포맹이 당정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모범이 되므로 총동문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30 결성중학교 20회 회장 김지태. 제2017-2호 장학증서 3학년 1반 임채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기별체육대 대회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결성중학교 동문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세상이 토리름으로 변화를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제21차 기별체육대회를 주관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환영의 말씀에 앞서 오늘 공사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결성중학교를 방문해 주신 홍문표 국회의원님, 홍성군의회 박만 부의장님,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님, 충청남도 도의회 이종화 의원님 등 내외 기분 여러분께서 결성중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지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결성중학교 동문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 싱그러운 계절에 결성중학교 동문 이침식 및 제21차 기별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결성중학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51년의 장고한 역사를 잘 발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오늘 주최하신 최광학 우리 회장님, 또 그동안 어려운데도 전통을 잘 이끌어 오시고 또 여러분들과 호흡을 함께 하시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조성아 우리 이임 회장님, 참가하는 동문 1동은 상호간의 화합과 기별체육대회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한 스포츠맨십으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속실험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관기수 20회 동문 이인봉입니다. 오늘 경기는 승부보다 동문 상호간 화합과 우정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경기 심판의 판정에 절대 승복하여 상호 존중의 미덕을 발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경기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윷놀이와 대구 경기, 600m 혼성계주 줄넘기 등 4개 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윷놀이는 장년부 1회에서 14회 선배님들만 경기하며 기수별 2인 1팀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합니다. 대구 경기는 각 기수별 남자 7명, 여자 2명씩을 구성하여 부인제 토너먼트로 한 세트 15점, 결승전은 21점으로 진행을 합니다. 600m 혼성계주는 기수별 남자 4명, 여자 2명씩 출전하고 1번 선수와 4번 선수는 반드시 여자 선수가 주자로 달립니다. 단체 줄넘기는 남자 5명, 여자 3명, 총 8명 중 남자 2명은 줄 돌리기로 진행하고 기수별 가장 많은 줄을 넘긴 성적을 넘긴 순위로 성적을 반영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규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